참 예수님, 네,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본당에선 약 한 75명, 80명 가까이 영세를 받게 됩니다. 그분들 이렇게 만나서 그 소위 찰골하는 거 마지막 면담을 하면서 전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.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성경을 꼭 좀 그 많이 읽어라.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느 순간 어느 말씀이 나에게 요즘 말로 이렇게 확 꽂힌다고 그러죠.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뭔가 확 꽂힌다고 얘기를 하고 어른들 용어를 빌리자면 말하자면 그냥 내 머리를 뒤에서 망치로 치듯이 큰 충격을 주는 어떤 그 이 깨달음이 이제 오게 될 것이다. 아, 이 말씀이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구나. 그리고 정말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러한 그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라고 좀 자주 읽으시라고 이제 권하고 그렇게 했었는데, 오늘 그 이 빵의 기적 이야기는 우리가 모두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좀 뜯어보고 또 그걸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많은 다양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. 한 번씩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.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남자만도 5,000명을 먹이고,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두 배 세 배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. 그런 많은 사람을 먹이신 빵의 기적, 단순한 빵의 기적 그이적입니다. 이 말씀을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말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. 그 수많은 사람에게 빵을 먹일 만큼 큰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그분의 어떤 신원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하느님의 사람으로 하느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지신 바로 그분을 나타내는 거다.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그 부분을 봅니다. 두 번째 교회에서는 이 빵의 기적을 성체 성사를 암시하는 거다라고 가르칩니다. 예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에서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이 만나라고 하는 그 빵을 먹고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버팁니다.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살과 피를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시고자 그 이 성체 성사를 세우시고 바로 성체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 이 암시로서 이 빵의 기적을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다라고 교회는 가르칩니다. 우리 영혼의 생명을 이어주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, 그게 이제 우리의 그 빵으로서 또는 그 음료로서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는 그런 그 이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. 또 중요한 또 다른 가르침은 이렇습니다. 예수님의 마음.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굉장히 가엽게 그 이 여기셨다라고 말씀해 주시죠. 예수님께서 그 이 세상에 살으시면서 그분이 가졌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어떠한가,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도 많이 하고 결론을 내린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. 그분은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연민의 정을 가지신 분이다. 가엽게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. 그런데 그 연민의 정, 동정심 또는 측은지심, 이러한 그 이 마음가짐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마음가짐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이 측은지심 또는 동정심, 연민의 마음, 이거를 그 이 히람말 원 단어의 뜻은 상대방의 아픔과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애간장을 태우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. 즉 지금 배고파하는 저 사람의 그 마음을
내가 그냥 그것을 풀어주지 못해서 막 답답하고 속상하고 내가 마치 배고픈 것처럼 저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함께 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마음 아픈 그런 마음.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러한 그 고통보다 저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더 크게 생각하고 그 사람과 똑같이 느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그 동정심, 측은지심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이 복음 본 기도 그날 전례의 전체적인 요약문입니다. 그 요약문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성자께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셨다.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셨다. 바로 그러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빵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고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서러움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또 교회의 그 가르침입니다. 세 번째 그 이 빵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내용은 나눔입니다. 예수님의 권능과 그런 마음가짐과 상관없이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.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하고 자기 앞가림을 하는 사람들인데 설마하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루 종일 그분 거기 이렇게다가 지내야 될 텐데 지가 먹을 거 안 가져왔겠냐. 틀림없이 그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왔을 거다. 그런데 서로 눈치 보느라고 예수님도 바쁘고 나도 좀 따라다니기도 하고 옆에 보니까 아무도 꺼내서 먹고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저기 요렇게 그 저 이 뭡니까 옆에다 가만히 이렇게 감춰뒀다가 그 다른 복음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린 꼬마 아이가 그 빵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예수님 저 거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애가 먼저 내놨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애가 먼저 예수님 잡숴 보시라고 먼저 이렇게 드리는 걸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자기가 갖고 온 도시락을 이렇게 까먹기 시작을 한 거죠. 그러고 이놈이 풀고 저놈이 풀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져 갖고 모두 풍요롭게 그 이 먹고 그 많은 그 이 열두 광줄이나 부스러기를 걷어들였다. 우리가 어떤 잔치를 할 때든지 소풍 갈 때 이렇게 보면 너는 못 사와라 이렇게 해놓고 가서 다 열어놓으면 풍족하고도 남죠. 바로 그런 그 내 것을 먼저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정신을 우리는 이 빵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. 신부님들은 미사를 하면서 늘 이 빵의 기적을 체험합니다. 무슨 얘긴가 하면은 미사 시작할 때 보면은 한 3분의 2일쯤 찾다가 여기서 기도문 조금 하고 독서 읽고 나서 이렇게 쳐다보면 또 쓱 저절로 늘어나 있어요. 복음 또 읽고 이렇게 다 보면 그때 이렇게 그 늘어나 있고 대개 복음 때쯤 되면 이제 꽉 그날 올 사람들이 대개 다 와서 빵의 기적이 오늘도 우리 성당에서는 매일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. 근데 다행히도 우리 본당은 어떤 호랭이 신부님이 뭐 어쨌는지 저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미사 전에 그냥 문 닫아버리고 뭐 하고 하니까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. 역시 노원 성당은 넘버원. 네? 그래서 정말 다른 성당에서는 늦게 오는 것 때문에 신부님들이 굉장히 그렇게 막 그 이 화도 내고 뭐 문도 닫아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게 신부님들에게 빵의 기적의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들 그 이게 하는데 하여튼 빵의 기적은 참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오늘 강론의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. 지금부터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가셔서 잠시 그 쉬셨다 이제 그 부분입니다. 요즘 한참 휴가철입니다. 그래서 우리 모두들 이제 많이들 휴가 떠나시고 또 휴가가 정말 휴식을 취하고 또 어떤 그 자기 인생의 쉼표를 이렇게 찍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더 피곤하고 더 영적으로는 더 황폐해서 더 피곤해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휴가들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진정한 휴식 또는 잠시 이렇게 모든 걸 좀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그런 휴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. 예수님께서는
어떤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외딴 곳으로 이렇게 가셨다고 그러는데, 다른 복음에는 조용하고 외딴 곳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. 근데 그게 그냥 육체적으로 쉬는 것 말고도 그 영혼의 그런 그 이 아픔, 정말 오랜 친척이고 친지고 정말 그 이 내가 극도로 그렇게 칭찬하고 어떻게 보면 참 마음으로 존경하던 그 세례자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도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아픔을 달래고 영혼을 좀 이렇게 쉬고 치유하기 위해서 그 이 외딴 곳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. 어쩌면 우리가 그 금년 한 해 그렇게 이게 살아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보다는 아프고 아쉽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더 많았을런지도 모릅니다. 그러면서도 참 치열하게 이제 그 살아왔는데 그 이 여름철에 잠시의 그 휴가가 정말 모든 거 이렇게 다 좀 내려놓고 정말 쉬는 어떤, 그래서 영혼의 어떤 그 이 재충전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대나무는 우리가 소위 우후죽순이라고 얘기를 하죠. 비가 오고 나면 쭉쭉쭉 지금 막 자란다고 이제 하는 그 이 대나무는 작게는 1m에서 40m까지 자란답니다. 그리고 속은 비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나무는 그냥 곧바로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저기를 유지를 하죠. 직선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유지하는데, 이게 40m가 된 놈이, 속도 빈 놈이 이게 바람에 쓰러지고 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저기 이제 그 이 죽어야 할 텐데, 그렇지 않고 그 비바람을 견딜 수 있는 그 비결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. 대나무는 이렇게 보면은 어떤 거는 뭐 한 30cm, 40cm마다 마디가 있죠. 그 마디가 비밀이라고 그럽니다. 거기까지 대나무는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쫙 크고 쫙 큰다면은 어느 정도 그 이 키가 되면 잠시 성장을 멈춘다고 합니다. 딱 스톱을 하고 그리고 그 스톱하고 있는 그 이 순간에 뭐를 하면 그 마디를 만든다고 그래요. 자기가 더 크기 위해서 성장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쉬면서 그 마디를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서 또 만들고 그 쉬고 거기에서 또 만들고 쉬는 하는 것이 대나무가 40m까지 크면서도 그 꼿꼿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무조건 그냥 밤낮 없이 주일날도 없이 그냥 쉬는 날 없이 계속 그렇게 일만 하고 치열한 전쟁터 같은 그런 그 생활을 한다면 대나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 수는 없을 거예요. 아마도 지쳐서 죽든지 스트레스 받아서 죽든지 암에 걸리든지 뭐 어떻게 되겠죠. 쉬는 거는 그냥 일 다 놓고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, 열심히 일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잠시 내려놓고 쉬는 거,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내가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그 힘을 키우는 게 바로 우리들의 그러한 그 이 휴가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. 좋은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그런 좋은 휴가들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번 여름에 꼭 휴가를 가십시오. 글 하나 뽑아왔는데요. 제목은 지금은 쉬어야 할 때.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쉬어야 할 때입니다. 우리 집 강아지들 크는 거 보면서 내가 마음이 이렇게 그 막 싱숭생숭하지 않는 걸 보니까 나도 쉬어야 될 모양입니다. 식구들 얼굴을 마주 보고도 살짝 미소 지어 주지 못했다면 당신은 지금 쉬어야 할 때입니다.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뜨거운 진동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쉬어야 할 때입니다.
오늘 특별한 두 분이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줄 겁니다. 그때 이렇게 들으시고 아 마음이 막 이게 그냥 짜리리 이렇게 뭐 진동이 온다든지 그런 게 오지 않는다면 잠시 어디 가서 쉬다 오십시오. 이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.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도 서로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당신은 지금 쉬어야 할 때입니다.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.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. 그것은 바로 당신을 쉬게 하는 일입니다. 공감이 되시지요? 네. 예, 휴가들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기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. 모두 아멘.